자, 태양계가 탄생한 순간을 보기 위해 4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와, 여긴 별이나 행성 같아 보이는 건 없네요. 아직까진 거대한 먼지 구름만 있어요. 이건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은 얼음과 함께 이전에 별이 남긴 수소 분자와 중원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은 밀도가 높지 않아서 별이나 행성으로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다 폭풍파가 이쪽으로 오네요? 아마 여러 개일 거예요. 우리 성운에서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 폭발은 거대한 별이 연료를 태워버리고 자신의 무게에 의해 붕괴할 때를 말해요. 이 순간에 일어나는 힘의 폭발이 만들어내는 빛은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여요. 초신성의 폭발파가 우리 성운에 도달해요. 바다 파도처럼 성운에 부딪히고 성운을 줄어들게 하고 더 빽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성운이 공통 무게 중심을 얻게 돼요. 그게 점점 더 많은 먼지 입자들을 끌어당겨요. 그러다 성운의 중심부에 많은 압력을 가해요.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심 구름의 질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회전하죠. 중심핵 내부의 입자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충돌해요. 그러면서 성운의 온도를 수천 도까지 올렸죠. 이때 원시 별이 생겨났어요. 이건 젊고 불안정한 태양이에요. 성운 중심핵의 온도가 수백만 도에 이르렀을 때 핵반응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핵들이 서로 부딪혀서 더 무거운 원소들로 융합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45억 년 전 원시별은 안정적인 태양으로 진화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것보단 30% 더 어두웠죠. 뒤에는 거대한 먼지구름도 남아있었고요. 이것들은 우리 별의 생성에 참여하지 않은 물질들의 자투리였어요. 이제 구름에서 더 큰 물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무거운 원소들과 먼지들이 쌓이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태양계가 존재하게 된 이 단계에서 달에서 화성까지 다양한 크기의 약 100개의 원시 행성이 있었어요. 그땐 완전한 혼돈뿐이었죠. 이 원시 행성들은 확실한 궤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잔해더미의 충돌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간 스치듯이 충돌하면서 단순히 궤도만 바꿨어요. 이 우주 당구 경기에서 가장 큰 원시 행성이 이겼어요. 말 그대로 작은 잔해들을 먹고 점점 더 커졌죠. 이 혼란은 약 1억 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새로 형성된 행성들을 볼 수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이에요. 우리의 고향 행성은 지금 용암 덩어리 같아 보여요. 수많은 소행성에 의한 끊임없는 표면 폭격으로 인해 행성이 엄청 뜨겁게 달구어졌어요. 하지만 이젠 식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악당이 수평선에 나타나기 전까진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아예요. 태아는 화성 크기의 가상 행성으로 다른 행성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행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구를 향해 회전하면서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쾅! 충돌의 결과로 지구의 많은 부분이 우주로 떨어져 나갔어요. 태아 자신도 산산조각 났고요. 태아의 중심부는 지구의 중심부와 합쳐졌고 나머지 물질은 우리 행성 궤도에 남았어요. 점차적으로 두 행성의 잔해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큰 우주체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지구는 위성인 달이 생겼어요. 달의 형성에 대한 또 다른 가설에 의하면 태아가 지구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행성을 가볍게 긁고는 물질을 잃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달은 거의 전부 우리 행성의 입자로 형성된 거예요. 이 가설의 증거로 아폴로 임무의 우주비행사들이 가져온 달 토양 샘플이 있어요. 달의 토양이 지각과 구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떤 폭력적인 사건의 결과로 달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더 늦게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서 있는 곳에서 형성되었어요. 이 행성들은 말 그대로 가스 덩어리예요. 단단한 표면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목성을 밟는다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녀석들은 몇몇 이유로 단단한 표면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행성들이 금속과 규산염을 차지하고 난 후에 형성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 서리선 너머에서 생겨났어요. 이 선은 화성 궤도 너머 어딘가에 있는 지점이에요.
태양은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을 만큼 이선 뒤에 있는 영역을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스구름 속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있었어요. 태양이 태어난 지 300만 년 후에 이 건축 재료들은 쌓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원시 목성이 되었어요. 몇백 년 안에 이 얼음 덩어리는 지구보다 약 50배 큰 질량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거워질수록 원반에 더 많은 가스를 축적할 수 있었죠. 짧은 시간 안에 목성은 근처의 가스 원반으로부터 거의 모든 물질을 흡수하고 지구 질량 약 318배를 축적해 나갔어요. 목성은 아주 강력한 중력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의 모든 물체를 파괴했어요. 원시 행성들은 그곳에서 더 자주 충돌해 붕괴했어요. 그 결과 그 소행성대가 생겨났죠. 이것들은 가스 행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완전한 행성으로 다시 모이지 못한 조각들이에요. 가스 행성 중 네 번째인 토성입니다. 목성보다 3배 작죠.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10배로 멀어서 더 작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가스 원반에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훨씬 나중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토성은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고리죠. 너무 넓어서 여기에 지구 21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5층 건물만큼 두꺼워요. 우린 아직도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토성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82개의 위성이 있어요. 아마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격렬한 충돌로 파괴되었죠. 위성은 거대 가스 행성 주위를 돌기 시작하는 작은 조각들로 부서졌습니다. 이 파편들은 다시 서로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죠. 점차 고층 빌딩 크기의 파편들이 작은 모래알로 변했어요. 네, 토성의 고리는 우주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은 천왕성과 해왕성이에요. 천왕성과 해왕성은 훨씬 작아서 단지 지구 질량 14,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한 태양풍 때문에 목성의 크기와 무게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게 가스 원반을 점차적으로 태양계 바깥에 있는 선간 우주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행성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 자재가 훨씬 적었죠. 천왕성이 형성되었을 때 다른 원시 행성과 비극적인 충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마 엄청난 충돌이었을 거예요. 그 충돌로 천왕성은 옆으로 넘어졌어요. 모든 행성들은 위쪽으로 향하는 자전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천왕성의 축은 태양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르는 공 같아 보이죠. 다만 역행하는 공으로요. 그러니까 행성이 자신의 움직임에 반해 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고는 있는데 바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죠. 거대 가스 행성 뒤에는 카이퍼대가 있어요. 이곳은 해왕성 궤도 너머의 지역이에요. 이곳은 태양계 형성 후 소행성, 먼지, 얼음이 남아있던 곳이에요. 이건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와 비슷하지만 약 100배 더 무거워요.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파괴될지도 알아봅시다. 태양은 다른 별들처럼 수명이 있어요. 지금은 생애 주기 절반 정도를 왔어요. 매초 태양은 400만 톤의 물질을 태양 복사로 바꾸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연료가 떨어져 속에 있는 더 무거운 원소들을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점차 별의 온도, 광도, 크기를 키우게 될 거예요. 11억 년 후 태양은 지금보다 11% 더 밝아질 거예요. 지구의 바다와 해양은 증발하기 시작할 거고 우리의 행성은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35억 년 후엔 지금보다 밝기가 45% 더 밝아질 거예요. 그 시점에 지구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금성에 있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78억 년 후엔 태양은 껍데기에서 수소를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팽창시켜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256배 정도 더 커질 거고요. 그때 태양의 외곽이 정확히 지금 지구의 궤도에 있는 곳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질량을 잃을 거고 그래서 우리의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생명체들은 높은 온도 때문에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고 있지 않을 테니 상관없어요. 그리고 강한 태양풍이 단순히 우리의 대기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런 다음 별 내부의 열파동이 태양의 외곽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 껍질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과 거의 똑같은 행성 모양의 성운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는 몇십억 년 동안 서서히 사라질 지구 크기의 백성 외성만이 남게 되는 거죠.